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입니다. 네, 아이돌릭 대기실인데요. 여기 안에 되게 재밌고 멋진, 멋있고 신나는 질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뽑아서 질문을 풀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재밌는 질문을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꽤 긴데? 나를 복제한다면 몇 명을 복제할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저는 복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유일한 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One and only 되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한 명 더 있으면 나중에 제 역할을 훔칠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얼마 그런 무서운 무서운 거 있잖아. 막 나를 막 내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막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무서워요. 오케이. 자, let's get it. 첫인상과 현재 인상이 가장 다른 사람은 오. 이거 바로 생각난 사람 말해야 돼. 하나, 둘, 셋. 지웅이 형. 오. 왜? 제가 처음 봤을 때 지웅이 형은 뭔가 되게 반듯하고 되게 뭔가 모범생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지금 진짜요. 않다. 지금은 뭔가 되게 프리하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걸 되게 갈망하는 그런 멋진 형입니다. 오. 멋있는 형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죠. 이쪽 보고. 이거 뭘까? 비슷한데. 감사합니다. 우리 팀을 간단 명료하게 소개한다면. 오케이. 퀵하고 간단 명료. One and only family. 아니 나는 one and only까지만 해도 팬들이 이렇게. 이 라인도 맞춰준 거죠. One and only family.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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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최근에 추가한 노래는 오. 가장 최근에 우요? 아니야. 우 아니에요. 우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추가했는데. 그 에드시언 분이랑 누구였지? 세 분이서 같이 한 거 있는데. 맞는 거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네 이번에 나온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하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들어서. 오늘 좀 지어내세요. Happy Christmas. 좋아요. 네. 일 지켰다. 요즘 빠져 있는 노래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오 무슨 노래에 빠져 계시죠? 너무 잘 뽑혔는데. 요즘은 겨울이라서 눈을 듣고 있어요. 자이언티 선배님과 이문재 선배님의. 오케이, 5, 6, 7, 8.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우, 소프트하네요. 따뜻하네요. 언제지 원래? 뭐야?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점. 뭐야? 점. Period. 왜요? 왜요? 좀 설명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카톡? 물음표? 또 저 이름 없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거 뭔가 뭔지 모르는 느낌? 뭔지 알죠? 약간 감성인데. 그래서 저 진짜 없어요 이름. 진짜 무한한 느낌이지. 맞아요. 이름이 없어? 그 카톡 이름 없잖아. 그 이름. 그래서 약간 요즘에 그런 게 좋아해서요. 도전해보고 싶은 것. 저는 스카이다이빙 꼭 해보고 싶어요. 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고속 공포증이 좀 있어요. 막 이제 높은 곳에 올라 있으면 막 땀 흘리고 막 하얘지고 막 다리 벌벌 떨고 막 진짜 막 진짜 장난 없어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 근데 심한데? 좀 심해. 좀 심해. 신기하게 되게 심해. 근데 꼭 한번 제 인생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 게 도전이지. 뭔가 진짜 그런 거 한번 그런 느낌이 오면 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재밌는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재밌을 것 같아. 같이 가는 걸로. 너 꼭 가야 된다. 빼면 안 돼.
사실 너무 많이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는 너 몇 살이지 10년 후에? 29이지 서른이죠 이제 부모님께 좋은 집을 네, 장만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네, 좋은 위치에서 되게 굉장히 좀 멋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좋아. 지금 당장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 탈출.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정말 저 제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면 동해 바다. 강릉, 속초 요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다를 좋아해 가지고. 오, 나의 롤모델. 이거는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제 롤모델은 네,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 롤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춤을 추시니까 두 분 다 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너무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아직도 제 롤모델입니다. 카페에 가면 마시는 음료. 저는 아이스티나 뭐 핫초코 이런 거 먹습니다. 달달한 거? 네. 쓴 거 안 먹어요. 아메리카노 안 드십니까? 저희 중에 네, 저... 아메리카노 안 먹습니다. 저희 중에 근데 커피 마시 즐겨 마시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마시긴 하는데 즐겨 마시는 그쵸. 사람은 없지. 거의 안 마셔. 달달한 거 있으면 달달한 거 먹죠. 네. 아니면 시원한 거. 탄산 있고. 에이드 종류? 맞습니다.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아 자고 일어나서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핸드폰 봐요. 시간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기적이? 그걸 그렇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 뜨자마자 하고 싶은 행동. 예, yes, 그랬으면 좋겠다는 yes. 행동. 오케이, 그거 뭔데? 나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연을 보고 싶어요. 숲 같은 거요. 좀 낭만스럽다. 정글에 사시면 그게 좋죠. 약간 좀 더 아침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좋아요. 좋아. 새 소리 막 듣고. 맞아요. 아, 좋아. 네. 좋다. 근데 새벽 그 차가운 바람. 좋은 아침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로망. 소감이요. 일단 예. 워낙 저희 피원 어머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재밌었고 오늘도 역시 너무 재밌는 토크 이제 아이돌 리그 대기실에서 진행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피원 어머니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검색하셔서 재밌는 모습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피원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 좋았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했어.